참 중요하다고 하죠. 50평면 정말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이런 말이 있고 지금도 이 말이 회자가 될 정도입니다. 이 중요한 장기 눈, 사실은 우리 몸에서 노화가 가장 먼저 일어나는 곳이라고 해요. 우리가 눈의 노화 그러면 노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노안이 올 경우에는 또 여러 질환이 따라옵니다. 앞이 뿌옇게 되는 뭐 백내장이라든지 시야가 좁아지는 녹내장이라든지 또 신경에 변화가 생기는 뭐 황반 변성이라든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앞을 볼 수 없는 실명까지 이어진다면 이건 정말 우리 삶의 질을 또 뚝 떨어뜨리는 그런 일이 될 텐데요. 그래서 눈의 노화, 이 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눈의 노화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오늘 나는 몸신이다에서 눈에 대해서 준비를 했거든요. 몸신이다 준비한 주제가 과연 무엇인지 확인하시겠습니다. 시력 잡는다. 젊은 노안. 젊은 노안이에요. 젊은 노안. 지금 저 화면 잘못 나온 거 아닙니까? 왜요? 노안이라고 그러면은 세월이 흐르면서 연세가 드시면서 그때 오는 걸 갖다가 노안이라고 하는데 젊은 노안이라는 건 아니 우리 그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때는. 그러니까 젊은 노안이면은 뭐 몇 그러니까. 근데 뭐 아무리 그래도 뭐 젊은 노안이라 그래도 30, 40대는 아직 좀 안전하지 않을까. 뭐 언제까지 30대 할 거라고. 언제까지 30대 할 거라고. 왜 세월을 가는 대로 다 했나 봐. 레이디 제인 씨가 나는 아닐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뭐 30대든 40대든 네. 노안이 옵니다. 노안이 옵니다. 눈은 밖으로 보이는 뇌라는 말이 있습니다. 밖으로 보이는 뇌. 이 뇌에서 처리하는 정보의 약 80%가 눈을 통해 전달된 시각 정보입니다. 그래서 제2의 뇌신경이다. 제2의 뇌신경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눈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눈이 중요한데 이 눈이 외부로 노출돼 있어요. 여러분이 눈을 안에다 숨겨놓을 수는 없잖아요. 뭘 봐야 되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피부같이 노화가 빨리 옵니다. 노화가 빨리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노화는 40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40대 초반인데 저도 지금 노안이 올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아까 얘기한 그 신체 부위가 눈... 네, 저는 사실 제가 처음으로 안경을 쓴 게 10살이었는데 소프트렌즈를 좀 일찍부터 낀 거예요. 네. 그래서 13살 때 처음으로 소프트렌즈를 끼기 시작해서 30살 때까지 17년 동안 계속 소프트렌즈를 꼈어요. 또 라세 수술을 했거든요. 너무 눈을 갖고 트러블을 많이 겪다 보니까 안 그래도 걱정이 많이 되는데 노안까지 이제 걱정을 해야 된다고 하시니까 겁이 나네요. 또. 일찍이 안과 출입을 하신 분이시네요. 노안 걱정을. 무섭게. 제가 뭐 겁을 드린 건 아니에요. 더 놀랄 일이 있습니다. 뭔데? 바로 이 노안이 오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요즘 주로 보는 게 뭡니까? 스마트폰, 그다음에 컴퓨터. TV.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성인 3명 중에 1명이 바로 이 노안과 관련된 질환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젊다, 나는 조금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노안의 아주 위험성을 잘 파헤쳐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